자, 오늘의 카드 뉴스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인식이 많이 확산됐지만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피해자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수법은 전통적인 보이스피싱인데도 여전히 흔하게 사용되는데요.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에서는 자금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명분인데요. 하지만 정상적인 금융회사에선 이런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대출과 관련한 전산 비용이나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등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급여와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급여를 이체한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대담한 수법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취업난으로 고민이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급여 계좌 등록에는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이 필요한 정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면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지급정지 신청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경찰서에 방문해 피해 신고를 하고 바로 금융회사에는 피해금 환급 신청도 해야 합니다. 만약 인출이 되기 전이라면 이 피해금 환급 제도에 따라 피해금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기업에선 자금이체나 통장의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TV로 보는 카드뉴스였습니다.